여러분, 구로버 김보혜입니다. 구로구의 행정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반복적인 고충 민원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구로구가 구민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화면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권위와 타성에 젖은 공무원이 아직도 있나요? 구로구 옴부즈맨을 만나보세요. 구로구 옴부즈맨은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구민 권익 보호 제도인데요.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된 구로구 옴부즈맨은 구민 감사 청구 제도와 고충 민원 및 인권 침해 조사 제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구민 감사 청구 제도는 19세 이상 구로구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구청 본관 2층 옴부즈맨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충 민원 및 인권 침해 조사 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은 민원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옴부즈맨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구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항들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을 겪은 구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옴부즈맨 제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구로구는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